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희섭 위원님도 수험생 자녀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입시 제도가 변화가 심하고 교육 환경이 변화가 심해서 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부모로서 미리 알아야 할 것도 많고요.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날은 출석, 네. 어느 날은 결석, 어느 날은 대면, 어느 날은 비대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조언을 해 주실 교육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행정과 또 누구보다 불안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실 분이신데요. 한국 교육 컨설턴트, 진로 진학 전문 컨설턴트이신 에듀플랫폼 하혜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진로 진학 전문가 하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진로 진학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정도의 강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좀 숲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미래 변화에 따른 교육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가지 기술입니다. 이 21가지 기술이 한번 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네, 그 다음에 삽입형 스마트폰이 등장한다. 안경의 10%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좀 제가 마음에 드는 3D 프린트로 만든 간이 이식된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을 없앤 대도시가 탄생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개만 읽었지만 21가지의 기술, 요 기술이 2025년에서 2027년이면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발표가 됐냐면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경제 포럼 있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거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816명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요 기술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의견을 묻고 토론을 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기술을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대학교 1학년 때를 한번 회상해봤어요. 저는 87학번인데요. 1987년의 풍경을 조금 회상해보면 삐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삐삐, 그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가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줄지어 서 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거기에 또 지금 286 컴퓨터를 제가 그때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검정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 컴퓨터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때도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하나는 방학에 종로에 가면 타자학원 간판이 여전히 제법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35년 전의 일이라는 얘기죠. 와, 그런데 지금 제가 2021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기술들이 티핑포인트를 4년에서 6년 후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은 과거에는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았다면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전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기성세대들, 학부모님들을 보면 저희가 교육받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그래서 교육의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목소리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OECD에서 1997년 말부터 데세코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세코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냐면 이때까지는 직업 부분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이때 이제 1997년 이후로 학교 교육에 역량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에 역량이라는 개입을 주목하면서 2015년부터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교수 학습법,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세코 프로젝트 2.0이라고도 말을 하는 이런 이렇게 학습 틀을 조금 잡아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개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줄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정교할 수 있게끔 잡아줬다는 거를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웰빙 20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웰빙입니다. 1997년 데세코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목표가 성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웰빙으로 바뀌면서 이 웰빙이라는 부분은 건강, 뭐 안전, 교육, 뭐 삶의 만족도 뭐 이런 것처럼 시민의식 이런 것처럼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조금 변화가 엄청나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변혁적 역량이라는 부분 방금처럼 역량이 새롭게 학교 교육에 도입이 되면서 변혁적 역량이 앞으로 불확실적인 이런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변혁적 개혁 이 역량 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적응할 수 있고 책임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예측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성찰하는 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요거를 지금 OECD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에 이렇게 틀을 조금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행동 주체가 되는 거는 맞지만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혼자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와 그 다음에 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요 그림의 핵심입니다. 네. 되게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름만 조금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 하나하나에 설명을 깊게 드릴 부분이 너무 많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금 세계 교육의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그래서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네. 그다음에 협업 능력, 창의력. 이 네 가지를 중요한 21세기 역량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거를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OECD에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 불확실성 미래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을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 없는 이 복잡한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거를 동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역량으로 정의를 봐서 이거를 학교 교육에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교육 한번 쫓아와 보실까요? 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이라는 부분이 OECD에서 발표를 했을 당시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겠죠.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9월 달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요 개정의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를 통합한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생 중심의 수업,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역량을 발표합니다. 아까 네 가지 역량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2015년에 이 여섯 가지 역량을 발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2018년에 이 교육과정이 전국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여섯 가지 역량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교 수업 안에서 과목 간 아니면 단원별로 이 역량 중에 몇 가지씩을 꼭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것뿐이지 이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몇 달 있다가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 이거는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국적으로 이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해보자 해서 한 학기를 시험을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이 시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과 과목이 시간표로 배치가 되고요. 오후에는 4개 활동 영역.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는 충분히 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현재 2021년 정도 이 시점에서 꽤 오래됐죠. 2016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지금은 1년 정도로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를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들이 무척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쪽은 거의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활동을 조금 이런 취지를 조금 안다면 조금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현장에서 만나봤을 때는 그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험이 없으니까 되게 와 신난다 이런 약간 그런 의미로 아이들이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과연 이 역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문제고 궁금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의 기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이 학업 역량 부분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인성 파트 이 네 가지가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선발 방법의 평가 요소로 방금 얘기한 네 가지가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을 뽑겠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은 없었니?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은 없었니?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경험은 없니? 그리고 있잖아, 독서는 기본이야. 이렇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이거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이런 아이들을 원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역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이제 이런 태도, 아까 제가 역량을 정의했을 때 OECD에서 지식과 기능과 기술과 태도와 가치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태도와 가치에 대한 부분도 대학에서 평가를 요소로 이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학업 태도에 있는 부분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되게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은 있는지
그 다음에 바른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은 했고 공동체 의식을 지니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들 질문들을 통해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21세기의 역량 파트 부분 이 부분하고 좀 맥락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9년 11월 7일 날 이런 걸 발표합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발표. 네, 아주 거창한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특목자 사고 이런 좀 특별한 고등학교를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걸 발표한 거고요. 더불어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전면 도입할 건데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대입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때 같이.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 지금 중3들이 항상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맘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역량 부분에 대한 제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어느 날 갑자기 2019년에 11월 28일 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권의 16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를 뽑아라. 또 하나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를 선발하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상반된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지금 가장 그 부분의 첫 번째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올해 입시는 좀 혼란스럽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능 위주 전형을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식, 약간 줄 세우기식 요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문제풀이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확대가 가장 공정하지 않냐. 시험을 보고 점수대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앞에서 지금 역량 부분을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요 수능 위주 전형 40%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주입식으로 서열식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시가 지금 수능 위주 전형을 운영하는 정시 그 모집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시 모집에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능으로 줄 세우기식으로 점수대로 우리는 뽑지 못하겠어. 우리는 학교에서 생활을 열심히 한 거 그거를 조금 봐야 되겠어. 그래서 교과평가를 도입할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교과평가를 도입하겠다. 2024학년부터는 그걸 도입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올해 7월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을 미리 발표했어요. 엄청 빨리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에 발표해야 되는데 미리 발표한 이유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1학년 아이들한테 혼란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미리 발표를 했는데 뭘 또 발표했냐면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한다. 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공을 하려면 얘들아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은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 해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전공에 맞춰서 안내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진로가 조금 빨리 결정돼야 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학과에는 이런 과목과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반드시 듣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나의 진로가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는 좀 그런 해석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의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좀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과목을 들어보고 그거를 깊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거를 조금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아주
당혹스러운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위주 전형의 40%를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지만 지금 대학에서는 결국은 역량적인 부분까지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라는 발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내년에는 조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올해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발표를 한 걸 봐서는 역량 파트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선발 방법을 조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2019년 11월에 그때 그 고교 서열화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반고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 했을 때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거를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데 드디어 2021년 올해 2월에 발표를 합니다.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 고교학점제는 쉽게 표현하면요, 대학교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수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선택한 과목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얘기하려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지금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모든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거니 얘들아 니네들이 듣고 싶은 거 언제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이 단위로 아이들이 수업을 해요. 단위수. 근데 지금 이제 학점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총 공부 시간, 학습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아이들의 좀 부담을 좀 줄이고 아이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다만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요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미래형 대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맞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아주 많은 분야에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또 8월 달에 했습니다. 어떤 발표냐? 초6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안 되겠어. 중학교 현재 2학년 애들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또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입시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입시와 같이 가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입에서 활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 어찌됐든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발표이기는 하죠. 고교학점제를 그래서 어쨌든 강행하겠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촉각을 곤두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재 그 대한민국의 교육의 흐름을 좀 이렇게 이름만 알려드렸어요. 이름만 어떤 시기에 어떤 발표를 했고 왜 이게 발표를 했을까 요 정도의 흐름만 제가 알려드렸다면 요거를 조금 또 봐야 되는 의미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 안에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들을까 어떤 걸 많이 교육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발표를 2021년 5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산업으로 8개 분야를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실감 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이 8개 분야의 연합체를 선정해서 대학에서 이제
여기에 써 있는 옆에 있는 것처럼 서울대라든가 뭐 국민대, 단국대 이렇게 대학을 좀 선점해서 7개 대학이 이 한 가지에 관련돼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포럼을 갔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되게 엄청난 토론을 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더니 정보 과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포럼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교과 과정 안에 이런 정보 과목,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이런 예를 들어 코딩 이런 쪽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많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 51시간 정도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과 좀 비교해서 알려주시는데 선진국들은 거의 한 200시간, 300시간 이상을 교육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늦춰지고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51시간. 근데 고등학교는 또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포럼장을 갔다 왔는데 이 발표를 하는 걸 봐서는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과연 어떤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울까?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공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노출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 이렇게 지금 제가 숲을 보여드렸는데 듣고 나니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 대체 뭐야? 무슨 얘기야?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해석을 하지 않고 깊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흐름상으로 조금 흘러가는 거.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OECD에서 이 불확실성 시대에 맞춰서 교육개혁이 필요하니 데세코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교 교육의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거를 조금 정교화하고 학교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과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법과 평가 시스템 자체를 약간 개념의 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만들어준 상태에 21세기의 역량이 필요한 게 비판적 사고력, 뭐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뭐 협업 능력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적용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이제 지금은 자유학년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자체에서도 역량 파트에 관련돼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교 학점제 이야기가 나왔고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미래형 대입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수능 2주 전형 40%가 학생부 교과 전형 10%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너무 혼란의 시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뭐 대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 무슨 엄청난 걸 뭘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통이 되는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도 부모님과 소통을 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거의 대화가 없는 아이들은 사춘기 때는 거의 이제 완전히 부모님하고는 대화라는 걸 하지 않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걱정과 그 아이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건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가족 식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족 식사를 하는 시간을 30분이라도 오롯이 그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공부 얘기 싹 빼시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재밌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아니면 속상한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오픈형 질문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책으로 읽는 어휘력과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키워지는 어휘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아 3, 4세를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책으로 읽을 때 어휘는 한 뭐 한 200개 정도의 어휘력을 습득한다면 밥상머리 교육에서는 한 1000개의 단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이하고 다양한 오픈형 질문을 오고 가면서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어와 비언어에 대한 경청인 거죠.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에게 판단평가를 하는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픈형 질문이라는 얘기는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그냥 어떠니? 너는 어떤 마음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진단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감정을 조금 읽어주시고 아이 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역량적인 부분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 속에서 분명히 궁금한 것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지적 호기심이죠. Why? 그러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은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 탐구는 독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체험하거나 실험해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탐구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다른 아이들의 생각을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토론을 해보면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발표를 하게 되면 전문가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겠죠. 그 피드백을 받다가 내가 만족스러우면 또 다른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연계하고 확장하는 식으로 넓혀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넓고 깊게 공부하는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대단한 무슨 어디 가서 사교육에서 배운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는 속도가 다 달라요. 내 아이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의 이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반복될 거고 아주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조금 해주시면 아이들이 뭔가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도움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뼘씩 우리 아이들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한 뼘씩 보이지 않게 반드시 변화하고요.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동행해 주실 거죠? 네, 그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갖고 와서 좀 송구스럽고요. 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1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지금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죠.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어렵지 네. 않았나요? 저는 아이가 네. 아직 입시를 네, 준비할 예, 자녀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많은 정보도 찾아보고 많은 분들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더라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어려운 것을 혹시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외부 강사가 오셨죠.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컨텐츠가 학습법이었어요. 아. 근데 그 학습법을 듣고 있는데 내용 내내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하고 있는 방법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혼자서 공부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또 우연히 되려고 한 이제 강사님들이 팀을 구성하겠다 해서 네. 그때 학부모님들 몇 분을 팀을 구성을 한 거죠. 네. 그걸 계기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인연이 됐고 네. 우리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결국은 대한민국은 입시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나다가 입시까지 하게 된 거죠. 예. 네. 사실은 저도 집중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너무 변화가 네. 빈번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이 빈번한 변화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학부모들이 네, 네.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네. 교육은 100년지 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입시가 바뀌고 있어서 네, 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뭐 선생님들까지도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을 땐 조금 더 심각하죠. 근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건질 수는 없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부모 교육이 너무나 필수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 예, 네, 입시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한 번 들어선 절대 모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교육 과정을 네. 매번 새롭게 또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만의 혹시 특별한 교육관이 있으신지요? 네, 네. 저의 교육관은 간단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반대로 하자. 아버지와 반대. 네, 저희 친정 아버지와 반대로 하자. 이게 제 교육관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것도 최근의 네네. 일이에요. 그럼 내 교육관이 과연 뭘까?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우리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던 방법과는 방법 반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잡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서우신 분이셨거든요. 네. 되게 완고하시고 자기의 주장도 강하시고 네. 그리고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딸만 내시다 보니까 되게 무섭게 관리를 하셨어요. 엄격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하는 게 더 많았죠. 안 된다, 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되게 점수에 상당히 예민하셨고. 근데 이제 그렇게 키우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우리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좀 집에 오면 평화를 주자. 집이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육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와 반대로 하자.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한테 주신 장점도 분명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분명히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 고교 쪽이나 중학교 쪽에 네. 특강 강사로도 좀 가끔 출동을 하는데요. 네. 안타까운 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을 가서 강의를 네. 하더라도 네. 뭐 제 강의가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대부분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강사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입시라는 환경, 우리나라가 특히 압박이 심한데 그 입시라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는 환경을 이렇게 용인해야 되는지 저는 그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고등학교의 현장을 네네네.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항상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어렸을 때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잠을 잘까? 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조금 우리 때랑 또 다른 게 분명히 공부를 하느라고 피곤한 것도 있죠. 학원을 무지 많이 네. 다니다 보니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잠잘 시간도 없고 네네. 숙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요즘 아이들은 방과후 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를 하거나 나름대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그래요? 그걸로 이제 자기 컨텐츠를 키우는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하고 오니 학교는 자야 돼요. 피곤하시군요. 어쨌건 자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네. 많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쪽에 아니라 자기의
좀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약점 그쪽으로 좀 관리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깨우지 말아야 된다. 우리끼리 그래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약간 이제 좀 네, 전자 네. 쪽인데 네,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제 많이 학원을 돌리고 그러니까. 너무 네. 빠른 선행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지친 거죠. 네. 그러니까 지치니까 막상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성적이 되려 안 올라요. 그렇죠.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침착하게 뭔가 차분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맞죠. 보니 아이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면 공부에 대한 구멍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혼자서 이렇게 체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난이도는 더 올라가고 공부할 건 더 많고 그러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루저다. 야, 그러고 듣다 이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 초등부터 이 부분을 이제 해갖고 온 아이들은 이제 조금 좀 건강하게 좀 자기 생활을 하는 거고 요쪽에서 너무 푸시를 하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빨리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부모 교육인 거죠. 네. 네. 부모 교육 네. 질문을 좀 이따 또 하세요. 네. 네. 이게 드릴 네. 말씀이 네.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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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아마 학부모여서 더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까 강연하신 말씀 내용 중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네요. 시행해보겠다라는 야, 것을 네. 불가 한두 달 전에 네, 네, 몇 달 전에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중2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을 거의 집에서 맞아요. 보내는 맞아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도대체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어떤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좀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고교 학점제는 결국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고3 아이들마저도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결정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네. 거기다 또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원하는 전공이 있어서 가는 아이라기보다 성적에 맞춰서 가는 아이들도 네. 제법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지금 2학년 애들이 네.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자기 맞습니다. 진로를 본격적으로 탐색할 네.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친 거죠. 그걸 전혀 못한 상태에서 네. 아직도 초딩 마인드인 거죠. 아. 초등학교 네, 마인드로 지금 네. 왔기 때문에 지금 결손이 되게 많아요. 학습 결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를 봤을 때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그 교과서에 있는 그 학년의 데이터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심화가 아니라 기본이라도 기본 개념,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만이라도 네. 일단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조금 정독이라도 좀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까지는 조금 알고 네. 그리고 중학교는 저는 놀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 놀이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네네네. 놀이터는 실패하는 기회의 장이죠. 아~ 중학교는 어머. 놀이터예요. 그래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도전하다가 뭐 애들하고 또 부딪히기도 싸우기도 하고 네네네. 또 싸우기도 그러니까 이 놀이터예요. 중학교는. 그래서 저는 중학교는 놀이터니 아이들이 엄청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부모님들이 제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게 학원 시간 맞춰서 가야 돼서 학교에 행사가 그렇지. 있어도 아이들은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패를 많이 하라고 그런 의미로 거기서 분명히 성장을 하고 배우거든요. 실패를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싫어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좁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방향을 잡는 건데 일단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도도 못하죠. 네,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는 놀이터라고 해서 강의 주제를 그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 저도 중학교를 놀이터라는 마음을 좀 갖고 저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실패를 해도 되고 빵점 맞아도 된다. 중학교에 뭐 흔히 말해서 특목자 사고를 가는 아이들 외에는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님 그럼에도 네네네. 아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는 강사님의 말씀은 너무 주옥 같아서 네. 이게 재방송이라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네, 네. 그럼에도요 말씀하신 참 그 놀이터 중학교는 놀이터 이 말씀은 너무 와닿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학생 분이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요즘은 이제 체벌은 없는데 네. 벌점이라는 제도가 생겼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사랑의 매랄까 훈육도 하는데 그냥 벌점을 매긴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를 맞는 거나 벌점을 받는 거나 똑같은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되게 제약, 놀이터가 아니라 행동의 제약과 규제를 받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요즘 또 중학생들이 놀이터여야 되는데 생활기록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중학교에서 이론적으로는 놀이터인데 현실적으로는 벌점제도 있고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해야 돼야 된다는 마인드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상충된 상황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걸까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 학교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한 학년은 네. 고등학생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학교, 중학교는 네. 흔히 말하는 특목자 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학교 생활기록부가 좀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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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특목자 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거의 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은 거를 써주시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걸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게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네네.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냥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아이들을 이제 써주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중학교는 놀이터라고 했던 이유가 네. 특목자 사고를 가는 입시가 아니라면 중학교에서는 네. 벌점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왕따. 예, 네. 왕따라든가 이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닌 전제하에 뭔가 이런 거예요. 벌점을 받는 것도 되게 우스운 걸로 받아요. 그러니까 실내화를 뭐 똑바로 맞아요. 안 내놨으면 벌점. 아주 사소한 거죠. 네, 아주 사소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행동의 제약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맞아요. 장난꾸러기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이렇게 혼나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지고. 벌점 맞고 왔다고. 네, 그런데 이제 엄마의 반응이 문자로 바로 가잖아요. 네. 벌점이.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벼르고 있죠. 그렇죠. 너희 집에 오면. 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들어왔는데 학교에서도 이미 기분이 나빴는데 나빴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가 편들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들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야죠. 일단 왜 이유는 물어봐야죠. 너 왜 벌점 받았어? 이게 아니라 먼저 무슨 어떤 왜 그러네. 벌점을 받았니?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일단 엄마가 들었을 때도 네네. 이건 좀 벌점을 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속상하겠다. 그렇지. 먼저 이렇게 가야 돼요. 돼. 왜냐면 밖에서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비난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 편이 되셔야 돼요. 내 편, 우리 아이 편. 그러네. 그래서 아이가 그래야 나는 집에 가면 얼마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네.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러면 아이가 든든하죠.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내가 대신 상점을 준다. 그런 것도 내가 괜찮죠. 집에서 착하니까 네, 네, 그 네. 벌점을 뛰어넘는 네. 내가 상을 내리겠다 이런 것도 방법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벌점을 받을 때 네. 이제 그게 자기의 벌점을 떠나서 친구들 앞에서의 그런 벌점을 받아서 창피한? 느끼한 그런 것도 있죠. 아이마다 유형이 달라서 어떤 아이들은 그 부분이 되게 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여학생 특히.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수치심, 그치. 약간 이런 걸 창피함.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훈육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에 맞춰서 훈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격의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안 될 아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 그걸 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의 역할은 네, 너무 중요하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잘못을 해서 집에 왔을 때 네. 편들어주기라는 그러니까. 거. 네, 맞아요. 부모의 속에서는 이제 부글부글 그렇죠. 네, 끓고 있으면 네, 맞아요. 참을 인자를 많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쉽진 않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유교적인 그런 교육관으로 부모들한테 잘하죠. 교육을 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아이를 혼내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혼낼 건 혼내야 되죠. 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전부 이제 혼내면 기죽는다 해갖고 네. 그냥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나 그렇죠. 아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죠. 잘 네. 표현을 해야 네. 되겠네요.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아이들마다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찍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하고 그렇죠. 또 그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간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새끼 최고야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도 주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도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늦게 진로를 찾고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언제 꿈이 생기셨나요? 반대로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러면 제가 이제 답을 네. 못 드리겠는데 네. 40대일 수도 있고 저는 네. 어린 시절에 특별하게 너의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 과목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초등부터 중등, 고등에. 그러다 보니까 꿈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가 없으면 좀 이상한 아이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뭐가 될지 되게 궁금한 사람인데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를 어떤 걸 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는 새싹인데 당연히 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할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탐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래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네. 그냥 오디션장에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보고 느끼는 거죠. 뭐 요즘 오디션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죠. 그렇죠. 치열하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냥 뭐 또 운이 좋아서 예선을 뭐 통과해서 뭐 연습생을 한다. 네. 그럼 해보면 또 느껴요. 이거 진짜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거 공부가 더 쉽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게끔 하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하는 시간 그거를 조금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네. 잠깐 제가 갑자기 네네.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일단 꿈이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낫고 그렇죠. 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현재까지는 이제 안무가 쪽이에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학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속으로는 좀 불안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잘못된 거죠. 아니 안무가로 과연 제대로 뭔가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속물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말리고 싶기도 하고 불안한데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 점에서는 저도 좀 오늘 잠깐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이 아이의 꿈이 현재 지금 안무가로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격려하고 아까 손잡고 뭐 오디션장에도 가보는 네, 네.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살짝 꿈이 바뀌어서 소위 이제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직업으로 제가 유도를 해야 되는지 네.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울타리를 좀 크게 쳐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가족회의 네. 안에서 만들어지는 원칙들이 있겠죠. 지켰으면 좋겠다는 걸. 그걸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서 반드시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대신 울타리를 크게 쳐놨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 아니면 웬만하면 지켜봐 주는 거죠. 지켜봐 주는데 네. 다만 약속은 원칙 중에 그건 있어요.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한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특히 수학이나 과학은 계단식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학년 거를 놓치면 뒤에 걸 쫓아갈 수가 없는 그랬다니까? 과목이에요. 네,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좋아. 얼마든지 하는 건 좋지만 네가 학교 안에 가서 오늘 수업 시간에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그거는 약속을 하자. 왜냐하면 그건 아이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 네. 그럼 그때 이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런 부분을 좀 약속을 하고 네가 하는 걸 원하는 걸 응원을 한다. 하지만 너가 지금 어쨌든 학생이고 학교에 가니 네. 그 학년에 있었던 거 그냥 더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네. 수업은 열심히 듣자. 이제 이 약속을 저는 아이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대화도 많이 하고 울타리도 좀 넓게 치자. 울타리는 정말 넓게 쳤던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예, 위험하지만 않으면
노 프라블럼. 어.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 이 방송을 보고 있어 스포츠 꿈나무들에게도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방송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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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학업 쪽보다는 네. 그래도 자신의 기술이라든지 이걸 키우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거의 빠지고 운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학업 교습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오늘 소장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네. 기본적인 학업, 요 네. 학습은 하는 그렇지. 곳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기억에 남는 친구가 네. 태권도 선수인데 어. 네. 그 친구는 정말 성적도 탁월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태권도학과를 네, 이제 진로를 정하고 있죠. 네. 근데 정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 정말 우수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권도 네네. 학과로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른 선택할 걸로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장 중에서 세 장은 다른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선택지를 뭔가를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른 무언가를 그치. 좀 해서 네. 이걸 같이 접점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예 이거를 안 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는 거는 요 습관인 것 같아요. 예, 습관. 네. 중요한 얘기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아쉽지만 또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 청소년한테 직접 하시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네. 부모 교육도 강조를 또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입시 환경적인 얘기도 하셨지만 부모님들한테 그 자녀 교육이랄까 네. 어떻게 이끌어가는 면에서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길에 대한 네. 좋은 방안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네, 저는 초보 엄마입니다. 아, 예, 저 네. 초보 엄마죠. 저희 아이가 25이니 저는 초보 엄마인가요? 저는 그래도? 25살에 초보 엄마죠. 왜냐하면 아. 25살에 저희 아들은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네요.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긴장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초보 엄마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를 키울 때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첫째를 볼 때는 항상 불안하고 네. 걱정되고 맞아요. 이런 네.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일단 행복하셔야 돼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되고 당연히 불안한 거 맞아요. 초보 엄마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배우고 싶은 것도 좀 배우셔라. 네.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갖고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공부 얘기만 하는 모임을 가면 내 아이한테 화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집에 오면 또 이제 잔소리가 이제 1단, 2단, 3단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되니까. 이제 또 관계도 나빠지고 네. 결국은 엄마가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엄마가 행복해야 네, 자녀가 행복하다. 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저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아이한테 줘야 되니 엄마가 바깥에서 신나서 와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가 있는 우리 이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같은 분들을 만나서 와 행복해. 저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와야 돼. 네. 네. 그래서 긍정 네.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서 네. 좀 기분 좋게 본인이 행복해서 아이를 만나면 반찬도 좀 달라지겠고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고3 부모님들이 더 행복하게 바깥에서 네. 더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셔야 돼요. 아이만 지키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밖에서도 너무너무 힘든데 집에 왔는데도 엄마가 얼굴 구기고 있고 뭐라고 하고 좀 먼저 행복하셔요. 네. 네. 행복합니다. 네. 그래야 바로 수험생 자녀니까 네. 행복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소장님의 네. 이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네.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수험생을 네. 둔 네. 아, 부모 위로가 입장에서.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네. 입시 환경, 뭐 교육제도 이런 얘기도 들었고 청소년에 대한 진로, 네. 또 부모 교육에 대한 지혜까지 듣다 보니까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